안녕하세요. 정세미나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정선에 나와 있는데요. 자연, 힐링, 그리고 웨니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온전히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 파크로시 리조트 앤 웰니스입니다. 설계부터 시공, 조경, 운영 및 서비스까지. ACDC 그룹의 노하우가 총동원된 파크로시는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러든 몸과 마음에 건강한 에너지 충전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여름을 맞아 파크로시가 여행객들과 호캉스 조객에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서 그 비결을 주민해봤습니다. 정선 특유의 토착적 특색이 스며든 건강한 휴식 공간인 파크로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 총 204실 규모로 요가, 명상, 스파, 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크로시에 오면 꼭 경험해봐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셰프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설레네요. 최우혁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파크로시 파크키친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우혁이라고 하고요. 여기 파크로시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크로시에서 셰프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식자재를 이용한 쿠킹 클래스와 그리고 농장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철 채소와 제철 과일들을 이제 수확할 수가 있는데 혹시 한번 경험해 보러 가실까요? 네, 가보시죠. 여기가 농장입니다. 오, 여기엔 어떤 작물이 있나요? 감자가 있는 곳입니다. 오, 직접 수확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감자가 제철이라서 일단 이거 드시고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에서 네. 이렇게 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굉장히 토실토실한데요? 이렇게 갓 수확한 감자로 요리를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파크로시의 특별한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쿠킹 클래스 체험을 시작해 볼 텐데요. 권혜영 셰프님입니다. 이번 시즌에 준비된 쿠킹 클래스 요리는 어떤 건가요? 오늘 만들 메뉴는 순두부와 비지 쿠키예요. 오, 색다른 두부 요리가 될 것 같아서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비지 쿠키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비지 쿠키에는 아몬드 가루, 다진 헤이즐넛과 다진 호두가 들어가고요. 식용유와 건포도, 건 크랜베리가 들어가요. 비지가 들어갑니다. 식용유를 넣어 주시고요. 설탕을 전부 부어 주세요. 네. 그리고 소금도 마지막으로 우유 넣어주세요. 설탕과 소금이 녹을 때까지 충분히 저어주실게요. 왼쪽 트레이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볼 안에 다 넣어주시면 돼요. 아, 네. 이렇게 비지를 넣으면 영양 성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콩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되게 좋아요. 그러네요. 이제 재료를 다 넣어주셨으면 네. 손으로 한 덩이로 뭉쳐주세요. 오! 재밌는데요? 쿠키는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 정도 두께로 얇게 만들면 비스켓처럼 바삭한 식감을 느끼실 수 있고 좀 더 두껍게 만들면 스콘처럼 좀 더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 겉바속촉. 네, 맞아요. 저희 이 쿠키는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약 13분간 구워요.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순두부 만드는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이게 콩 적당량을 넣어주고 물을 넣어주면요. 한쪽으로 지금 비지가 나와요. 콩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쪽에 나온 콩물을 옆에 끓이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품이 올라와요. 오, 굉장히 진한 두부네요. 네, 맞아요. 저희 이제 콩물이 끓기 시작하면 간수를 부어주는데요. 이렇게 주걱을 타고 흘려보내줘야 돼요. 지금 간수를 넣자마자 바로 오. 이렇게 응고가 되고 있어요. 우와. 이 상태를 봐가면서 간수를 조금씩 너무 신기해요. 이게 바로 순두부예요. 두부를 바로 그냥 먹는 게 아니라요. 아, 액체는 걸러주고 이제. 저희 이렇게 걸러낸 걸 밑에 구멍이 있는 틀에 담고
면포를 깔아서 꾹 눌러주면 두부가 돼요. 물기는 최대한 꾹 짜주셔야 부서지지 않고 단단한 식감의 두부가 나와요. 자, 모양이 얼마나 예쁘게 나왔는지 볼까요? 오! 진짜 두부가 됐어요. 네. 저희가 두부를 만드는 동안 쿠키가 전부 다 구워졌어요. 네. 저희 이제 쿠키 한번 꺼내볼게요. 네. 와! 오! 저는 제가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서 쿠키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예쁜 쿠키가 됐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어요. 맛을 봐야죠. 네. 따끈따끈한 비지 쿠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머! 이거 제가 아는 두부 맛이 아닌데요? 네. 우와! 진짜 고소할 거예요, 일단. 비지의 네.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쿠키의 맛도 살아있고 네. 자,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나온 두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고소한데요? 저 좀 싸주세요. 네. 너무 맛있는데요? 밀가루 없이 만드는 웰빙 간식으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파크로시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여름 시즌에는 입안 가득 건강과 강원도 여름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웰니스 메뉴를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세련된 분위기와 여유로움이 어우러진 로시 카페에서 선보이는 여름 티세트, 전통 다과에서 영감받은 시원한 여름 디저트와 차 한 잔, 나른한 오후에 달콤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파크로시의 웰니스 여정은 한식 레스토랑인 파크키친에서도 이어집니다. 더위를 싹 가시게 해줄 글루텐 프리 메뉴인 메밀 물냉면, 계피 간장 소스를 발라 구워낸 장어. 파크키친에서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현대적 한식을 선사합니다. 좀 더 특별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루프탑의 주목, 여름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데요. 와인, 샴페인, 스낵을 선택할 수 있어 오붓한 피크닉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아름다운 청정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가든에서는 강원도의 멋진 풍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요. 모닥불에 둘러앉아 제철인 정성감자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맥주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죠. 원스톱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파크로시,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휴식할 수 있는 아웃도어 스파가 마련되어 있고요. 전면 유리로 되어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조망하며 메이어 사운드 시스템으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글라스 하우스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쉼을 주는 파크로시, 고객에게 프라이빗하고 안전한 웰니스 여행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파크로시에 와보니까 휴식과 함께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은데요. 이곳을 찾은 고객들이 심신의 건강과 내면의 평온을 되찾고 자연과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HDC의 마음을 파크로시에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건강한 에너지를 깨워주는 곳 파크로시. 이번 여름 고객에게 더 사랑받는 특별한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